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이펙터를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페달은 크리소스톰 코러스 비브라토 페달입니다. 크리소스톰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코러스 비브라토 페달입니다. 스피드와 뎁스를 이용해 아날로그 디지털 하이브리드 시그널로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오른쪽 토글은 코러스와 비브라토를 선택할 수 있는 토글이며 네. 왼쪽 토글이 보이싱을 선택해 두 가지 뉘앙스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일렉트릭 기타, 어쿠스틱 기타, 베이스 모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 자체를 제가 어디서 봤던 기억이 좀 있냐면 JHS의 코러스 비브라토 페달에서 비슷한 토글을 이용을 해서 비슷하게 사운드 세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운드는 네. 어떨지도 궁금해지는 부분이네요.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사운드를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 DC 정전원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하고요. 스피드 시그널이 반복되는 속도를 조절합니다. 뎁스 시그널의 음폭을 조절합니다. 코러스 비브라토 토글 코러스와 비브라토 모드를 선택을 합니다. 보이스 토글 두 가지 보이싱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이스 토글은 위로 가 있고요. 네. 코러스 비브라토 코러스로 가 있는 상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소리가 되게 입체적이고 알갱이가 엄청 굵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뭐랄까 스탠다드한 코러스 사운드지만 아까 은총 씨가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입체감도 있고 사운드 자체 질감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네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보이스 노브를 네. 아래로 밑으로 하니까 좀 더 옅어진 그죠?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이걸 걸었을 때 나는 풍성한 느낌은 다 살아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굉장히 이럴 뭐랄까 과하지 않게 잔잔한 느낌의 코러스. 그러니까 약간 네. 연출적인 부분만 원하는 연주자한테도 맞아요. 굉장히 좋은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뎁스 노브와 스피드 노브를 한번 돌려볼게요. 지금 잔잔한 노브인 것 같아요. 네.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올렸습니다. 근데 하이에 지금 엄청 살아있다. 굉장히 뭐랄까 샬랄라 하고요. 네. 약간 이 은총씨까지 제가 싸잡아서 동해급으로 넘길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저희같이 약간 때묻은 연주자들한테는 잘 안 어울리는 듯한 순수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비브라토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보이스 토글을 하단으로 내린 상태에서 먼저 사운드를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랑 너무 잘 어울리죠? 이 비 오는 영수가
이제 그만 헤어지자. 영수가 우리 오래 사겠지? 약간 지금 그런 느낌이야. 옛날 80년대 무비. 와 근데 얘네 얘네만의 그게 있다. 맞습니다. 그게 색깔이 있다. 분명히 가지고 있네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보이스톡을 위쪽으로 한번 세팅을 해보고요. 세팅을 한 상태에서 한번 먼저 들어보고 좀 더 과하게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하게 안 걸어도 될 것 같은데요? 토하겠다, 토하겠어. 이 웨스트민스터에서 제작한 영상을 보면 아마 그 분이 코디라는 그 연주자, 그러니까 이 엔지니어이자 CEO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친구를 연주를 하는데 이 비브라토를 연주를 할 때 화면 효과를 줘서 이렇게 막 떨리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떨리게 만들어서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사운드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아까 은총 씨가 멀미가 난다 그랬는데 입체감 있는 사운드가 진짜 입체감 있어요. 연출이 되고 있다. 과한 거를 좀 걷어내 볼게요. 네, 걷어내야 될 것 같아요. 스피드를 좀 낮춰서 네. 잔잔하고 멋있는 사운드. 와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다니까 지금. 우리 앰프가 좋아졌나? 아니 그게 아닌데. 만든다. 그렇습니다. 정말 뭐랄까 기대 없이 만나본 브랜드였는데 전 시간에 만나봤던 앰프 시뮬레이터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철학과 색깔이 확실히 있는 브랜드임은 증명이 됐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은총 씨 먼저 크리소스톰에 대한 한 줄평을 주신다면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처음 만났지만 너무 좋은 친구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 형님도 저도 되게 생소한 맞습니다. 브랜드예요. 근데 저희가 사실 이 생소한 브랜드를 만날 때 조금 걱정을 많이 해요. 실제로 걱정도 많이 하고 뭔가 이렇게 디자인에서부터 이미 맞습니다. 약간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약간 좀 불안해하면서 하는데 사실 전에 이제 AC30 복각하는 것도 사실 뭐 취향이 아닐 뿐인 거지 그 복각한 수준에 대해서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근데 이거는 더 놀랐어요. 지금 이 코러스 바이브 계열 이펙터 중에 이렇게 EQ 이제 음역대가 네? 잘 고루 분포되어서 잘 살아있으면서 이렇게 입체감 있게 들린 게 최근에 있었나라는 착각이 들어요. 왜냐면 요즘 계속 그 디지털 모듈레이션 그러니까 네? 막 여러 개 들어있는 거 이런 사운드만 듣다가 갑자기 무슨 망치 이런 걸로 빵 때리는 느낌이에요. 아 원래 맞아 이런 소리였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멋진 사운드였습니다. 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사랑의 아련함을 이펙트에 담았다. 굉장히 뭔가 사람을 아련하게 만드는 네. 물론 이제 코러스와 비브라토 계열들이 그런 느낌을 강하게 주긴 하지만 이 친구는 한 번 정도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멋진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은총 씨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외관 디자인 자체에는 별로 손을 들어주고 싶지는 않아요. 멋진 디자인은 아니지만 나름 개성 있는 디자인을 갖추고 있고 사운드 자체는 그래도 합격점을 받은 멋진 이펙트였다라고 점수를 주고 싶네요. 저희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0 10점. 만점. 저는 이거 정말 10점 드리고 싶어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진짜 너무 잘 만들었고 이거는 직접 들어봐야 돼요. 이건 들어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약간 이 뭐랄까 이 디자인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은총 씨랑 저랑 처음 이제 이펙트를 만나보고서 좋겠어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네요. 색안경을 끼고 이펙터를 보면 안 된다. 사운드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여실히 증명해낸 브랜드였다. 다음 시간까지 저희가 이 웨스트민스터의 제품을 더 만나볼 예정이니까요.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